중앙 시선은 중앙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키퍼님도 손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네, 무대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홍영관 주키퍼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네, 주키퍼님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송영관 주키퍼님 잠시 무대에 계시고요. 강철원 주키퍼님 무대 위로 모셔서 두 분 네, 투샷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다정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네 바라봐 주시고 네. 하트, 손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고 세 분, 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 계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세 분, 네 저희 프리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 프리팅. 그러면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해주시고 네, 저희는 물러가시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해보지 언론사의 기자간담회. 네. 그러면 심영준 감독님부터 오늘 자리해 주신 취재진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할아버지를 연출한 심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어려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원 주키퍼입니다. 오늘 그 주연 배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대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관 주키퍼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의 기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라고 하고요. 예,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저도 푸바오 되게 이뻐했던 한 팬으로서 예, 모처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두 주키퍼 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요 푸바 뭐죠? 안녕 할부지에 어떻게 좀 처음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고 어떤 연출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담으셨고 어디에 좀 신경을 쓰셨는지와 두 주키퍼 분들은 사실은 이 푸바오랑 뭐 둘이 쌍둥이나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좀 영화로서 좀 관객들한테 바오 형제들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겨울에 그 제작사 측에 이제 콜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푸바오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40대 그냥 아저씨로서 그냥 제 이야기를 네, 준비하고 있었던 그냥 연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안을 받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한 이틀 정도의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좀 깊이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매체를 좀 디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바오와 또 이제 새로 태어난 그 후이루이 그리고 바오 패밀리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 이들을 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 그 주키퍼님들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능으로서만 보여주었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좀 깊이 있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저의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흔쾌히 이제 그 수락을 했고요. 들어갔을 때 어려운 점은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두 주키퍼님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필요했고 또 판다월드 안에 동선도 좀 파악을 해야 됐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에버랜드 측에서 너무 협조적으로 좀 잘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브나 뭔가 매체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바오 패밀리 이야기보다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연출적으로서 가장 큰 욕심이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 뭐 예능, 뭐 뤼직비디오 CF를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시네마틱한 코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 영화만의 차별점은 저희가 이제 깊이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매체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갈 수, 네, 그 에버랜드와 그 바오 패밀리의 도움으로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두 주키퍼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강철원 주키퍼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화가 바오 패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영화 잘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푸바오를 보내고 또 우리 남아있는 루이 후이를 돌보고 있으면서 사실은 바오 패밀리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푸바오를 만나게 되고 그 푸바오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푸바오가 떠나게 되면 그분들의 또 마음에 아마 혹시 공허함이, 슬픔이, 괴로움이 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고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분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또 푸바오, 바오 패밀리를 몰랐던 분들에게도 아마 새로운 우리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많은 우리 바오 패밀리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분명히 조금 특별한 시기에 이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슬픈 감정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일상에서 약간은 조금 잊혀졌던 푸바오에 대해서 특별한 그 만남과 소중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나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저도 바오 패밀리를 좋아하는 가장 옆에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마 관객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문세 가수의 음악을 비롯해서 그 몇 곡을 따로 만드셨는데 이 새로 만든 음악에는 바오 패밀리에 관한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총 3명의 이제 싱어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김푸름 씨하고 이제 이문세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푸름님 같은 경우는 그 산울림 네, 분들 이제 곡이죠 안녕이라는 곡이 뭔가 3월 3일에 푸바오가 이제 대중들하고 이제 마지막 볼 수 있는 그 날에 대중들의 이별을 좀 어떻게 대변하면 어떨까 해서 안녕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고 사실.
산울림의 안녕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쪽으로 좀 풀기도 수월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네, 쉽지 않았지만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세님 같은 경우는 푸바오가 떠난 다음에 뭔가 그 줄키퍼님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었지만 뭔가 이 깊이감이나 연륜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문세님이 아닐까 그분의 감성과 또 남겨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잘 싱크가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이문세님께서 굉장히 또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하셨고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처음 연출하는 이 극장 영화에 이문세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남겨진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약간 잘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그런 리스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에 손 들어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입니다. 그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던데 그 초반에는 이제 아이바오랑 이제 강철원 서학사님 얘기를 좀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푸는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또 푸바오와 이렇게 손잡고 가는 모습도 나오던데 그 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푼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또 연출하실 때 애니메이션 연출에서 좀 어떤 부분 전점 뒀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다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영화에 많이 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네, 눈물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이미 이 영화가 기획이 돼 있고 또 제가 몇 년이라도 조금 더 일찍 들어갔으면은 처음부터 다 담을 수 있었던 기록일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의인화돼서 이제 데이트를 한다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서 뭐 현실과는 많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지만 네,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다면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려봤고요. 또 오프닝 크레딧에 보셨던 뭔가 그 푸바오가 자라면서 또 그 할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장면도 저희가 담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나 동화 같기 때문에 이 동화스러운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과 또 다큐멘터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좀 연출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뭐 짧았죠. 사실 저희가 1월 달쯤에 투입이 됐으니까 사실 애니메이션과 편집과 촬영을 동시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팀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뭔가 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결과 달라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분량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 이제 제작사에서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네, 또 보여주실 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이제 밸런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네, 다음 네 기자님. 네, 영남일보의 김은경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누가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 가서 그 푸바오와 재회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더 격식 있게 내지는 조금 다른 방면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만드는데 중국 측과 조금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 또 중국 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사육사님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게 과연 푸바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다녀올 때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아마 중국 쪽의 사육사나 관계자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이 혹시 적응을 하고 있는 푸바오에게 뭔가 다시 교란, 뭐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요청을 해서 내실까지 들어가서 푸바오를 만나보고 만져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저는 아마 더 좋을지 몰랐지만 아마 푸바오에게는 조금 혼동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아마 많은 또 중국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사고가 생길까 봐서 푸바오를 보고 일반 손님들이 다 나간 시간에 저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고요. 다음 날도 아침에 일반 손님들이 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만 따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은 사실은 그 더 많이 보고 푸바오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마 푸바오도 저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저는 적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기회가 된다면 또 중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또 푸바오를 찾아갈 거고요. 그때도 푸바오가 저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강철원주 기자님은 좀 푸바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서 좀 더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손주 기자님은 혹시 중국에 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고된 사항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푸바오를 보내겠다고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는 인원을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변경이 힘든 부분도 아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는 푸바오가 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중국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잘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도 TV에 제가 나올 계획이 있어서 저녁에 꼭 봐주세요 그랬더니 꼭 보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푸바오가 떠나기 전날 그렇게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푸바오를 데리고 중국에 가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 가족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6남매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이해를 하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큰형님 같은 경우는 뭐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비보를 들었다고 해서 경기를 바로 중단하고 돌아와야 맞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더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너는 어쩌면 대표 선수다. 잘 데려다주고 와라.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힘을 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서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강바오님께서 먼저 가서 보셨기 때문에 같은 정서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파조님이 먼저 가서 보시고 잘 적응하고 있다,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안심이 되고 뭐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워낙 정이 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강프로님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올해는 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 데일리 기자 김민영입니다. 그동안 주키퍼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키퍼님을 여러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었고 인기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영어 데뷔까지 하시게 됐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주키퍼 번역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데 주키퍼로서 꼭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답변을 듣고 싶은 주키퍼가 있으신가요? 두 분께 공통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차례대로 말씀 답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연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화까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영화를 참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죠. 근데 푸보를 보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키퍼의 할 일은 그리고 또 동물원의 할 일은 뭔가 동물들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또 동물들을 보는 사람들 또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해야 같은 공간에 동물도 사람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고 촬영을 하면서 뭔가 영화가 또 우리 푸바오를 잊혀지지 않게 또 바오 패밀리를 정말 오래도록 기억하고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동물원을 동물들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참여하면서도 어떤 동물원의 기능적인 부분, 사육사가 해야 될 일, 주키퍼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푸바오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말씀 주신 것 마냥 참 주키퍼로서의 업무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요즘 저는 주키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좀 한데 묶어서 그 직업적인 윤리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직업적인 윤리가 뭐 근면, 성실, 열정, 객관성, 전문성, 공정, 경쟁, 고객 중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확장될수록 더욱더요. 네, 다음 네 질문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10의 김경수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봤고 저도 푸바오 팬으로서 행복하게 봤습니다. 푸바오에 관련된 조사를 하던 중에 그리고 그 여기 중간에 막 팬의 편지라든가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위해서 덜어낸 장면 중에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지 세 분에게 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엄청난 양의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편집실에서 정말 그만 좀 찍으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정말 이게 욕심 같아서는 진짜 드라마화해서 에피소드 한 6개로 진짜 보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네, 1시간 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임팩트 있게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다뤄졌고요. 특히나 좀 장면 장면마다 뭐 저희가 뭐 따지자면은 좀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키퍼님들과 그 바오 패밀리 뭐 진짜 그 저희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그 펜다월드의 그 포토그래퍼이신 이제 그 류 대플로님부터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인터뷰가 있었지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의 이야기에 그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뷰를 저희가 그냥 어떻게 뼈대를 잡는 그 툴로만 저희가 간직을 하고 이 영화에 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거기에 장면을 넣을지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신 대로 뭔가 이미지대로 해서 뭔가 관객들이 그냥 온전히 그냥 설명 없이 따라갈 수 있게 저희가 구성도 해봤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결정을 했어야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온전히 이제 관객한테 그냥 맡기자 너무 설명을 하지 말자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아쉽지만 인터뷰 장면을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네, 욕심 같아서는 인터뷰 분량만 따로 영화를 만들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해주셔서요. 혹시 두 주키퍼님께서는 촬영하셨던 장면들 중에 영화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장면 생각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께서 편집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면 이런저런 느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주연 배우들에게
영화를 안 보여주면서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이래서 안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간 건 약간 제가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또 어머니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면에서는 또 이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코로나라는 걸 맞으면서 푸바오를 보고 또 바오 패밀리를 보고 너무도 많은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는 정말 어려운 자기 처한 상황 속에서 푸바오라는 아이가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정말 나의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 속에 그런 분들의 느낌을 좀 전달을 정말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동물들이 바오 패밀리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좀 전달을 했으면 했는데 감독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바오들을 예쁘게 또 영화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좀 따뜻함을 관객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담아주신 감독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였는데 10분 정도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분 못 본 그 장면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네, 간담회 마무리하려 네,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신의 21 최현수 기자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철원 주키퍼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푸바오랑 재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중국에 가서 아무래도 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푸바오는 어때 보였는지 또 그때 이제 주키퍼님의 심정은 또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푸바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푸바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한 말씀도 못 드렸던 것은 제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지도 않고 잘 지내요, 잘못 지내요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다녀온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마 푸바오가 이제 3월 3일 날 마지막으로 손님들과 이별을 하고 검역을 하는 기간부터 해서 사실은 제가 가는 기간 그 기간까지도 푸바오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검역을 한 달 동안 받고 처음 자동차를 타보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날아가서 또 검역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에게 이동이라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그런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푸바오에게는 당연히 꼭 즐거운 모습들만 관찰되진 않고 약간은 긴장되는 모습, 조금 놀라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그 팬분들에게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푸바오가 긴장의 연속에 적응 과정이었다면 또 푸바오 팬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푸바오가 적응을 거의 마치는 시기가 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푸바오의 새로운 판생이 제2의 판생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푸바오는 그런 아이니까요. 네,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실 관객분들께 사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사례대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올해 초 기록하면서 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네, 이렇게 극장이 걸릴 모르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네, 이 뭔가 이 이야기를 담기에는 저의 이제 그릇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이렇게 편집도 마치고 이렇게 또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힐링하고 네, 서로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추석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잘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기자님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다른 분들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시사회를 할 때 저희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감정을 제가 또 정확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편한 자리에서 자기가 혼자 충분히 감정에 쌓인 독소들을 풀어내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고요. 물론 저랑 또 일반 관객들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내가 봤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겠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끼리 정말 힐링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를 보고 참 특별한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바오들에게, 바오 패밀리, 또 주키퍼들 우리 모두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따뜻함이 푸바오를 그리워하면서 따뜻함으로 가득 채우는 추석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잠시 무대를 준비할 동안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개별 촬영...